우리도 몰랐던 사실이 굉장히 예. 많아요. 0680님이 예. GOD가 재민이와 갔던 목동의 베니땡땡은 없어졌다. 그래요? 그렇구나. 갔었어 우리가? 아 이거 베니땡땡 몰라요? 네. 베니땡땡? 네. 그 뭔데? 저기 그 아닌가? 베니 그래 저거. 아 그 우리 목동까지 네. 갔어 저거를. 베니 총. 아니 그랬어. 지금까지 많을 텐데 목동까지 갔을까?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기억 없어졌대요.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최고의 TMI 저희 둘이 심사숙고해서 뽑았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네. 정말 정말 몰라도 되는데 알았니까 되게 신기한 거. 예. 정말 몰라. 바로 그거야. 예, 아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예. 바로 이분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0680님, 네. GOD가 재민이와 갔던 목동의 베니 땡땡은 없어졌다. 정말. 아 진짜 웃겨. 아 정말. 저걸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거는 정말 재밌어요. 아 정말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정말 몰라.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예. 여기를 주기적으로 다니셨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네. 아, 저희가. 전화통화 한번 이분이랑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인연인데. 아, 근데 급전화라 이거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아, 혹시, 예. 네, 지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걸어주세요. 예. 야. 지금, 예. 오! 야, 너무 실시간 아니야, 이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금 주무신 거 아니죠? 혹시 몰래 통화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빠 회사예요. 회사. 네, 나왔어요. 네, 저희 지금 정호 희망고 전 대니고요. 여기 예. 호영인데. 호영입니다. 지금 네, 오빠 어떻게? 근무 중에 지금 전화를 받으신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좀 빨리 신속하게 좀 통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10분 후에 전입 시간이에요. 아, 10분 후에? 아, 근데 10분 후에 저희가 좀 다른 그쵸. 일이 있어서 예, 지금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저희가 네. 일단 그 백화점 상품권 선물 보내드릴 건데 지금 라디오 네. 듣고 계시죠? 네, 네. 그 GOD가 재민이와 갔던 목동에 베니땡땡이 없어졌다고 지금 제보를 네. 해주셨는데 네, 목동 사세요? 네. 아, 목동에 사시는구나. 그럼 오고 가다가 그 베니땡땡 계속 보셨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민이가 그 신정동에 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네. 어디요? 신정동에 할머니 집.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오빠들이 재민이를 데리고 네. 목동 베니버스로 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거를. 아, 그러면은 그 베니땡땡이 없어진 거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슬펐어요. 왜냐면 그때 학생이어서 네네네. 가고 싶었는데 용돈이 부족하잖아요. 거기 패밀리 레스토랑 그렇죠. 비싸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용돈 모아서 가야지 이랬는데 없어진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아 슬펐군요. 아 정말 그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네네. 1등으로 예, 백화점 상품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몰래 통화하고 있는 거니까 GOD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심장 너무 떨려가지고 네네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빠들 콘서트 엄청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네네. 네네 저 이제 돈 벌어서 콘서트 다 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빨리 나와주시고 네. 앨범도 내주시고 예능도 네. 많이 해주세요 오빠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네. 일단 네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점심시간 때 맛있는 거 드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오빠들. 네. 네. 아유, 좋네요. 아유, 좋다. 아유, 네. 귀여워. 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